설미 언니 너무 감사합니다. 형부도 감사하고. 아 너무 오랜만에 진짜 엄마의 밥상을 먹은 것 같습니다. 진짜 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. 새벽부터 그냥 잠못 주무시고 그냥 맛있게 오셔가지고 너무 많이 먹었는데요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제가 할 거라고 뭐 제가 열심히 원장님 뒷바라지 잘하라고 해오신 거잖아요. 저 다 알아요. 예, 아까 그 옷 사이즈에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제 선물이라고 사오셨는데요. 사이즈를 5호를 사오셨습니다. 저는 88입니다. 아니 그만해요. 살 빼서 입으시면. 근데요 우리 원장님 뺏어갔어요. 우리 안 걸러주구나. 그래가지고 노래 틀어주세요. 잘 모시겠습니다. 원장님 잘 모시겠습니다. 우리 언니 좋단다. 내가 우리 원장님 잘 모신다니까. 자 감사합니다.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. 자 오늘 똥땡이가 좀 많이 먹긴 했지만 열심히 하다보면 또 배고프면 또 먹을 겁니다.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. 자 오늘도 즐겁고 신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. 우월이 응원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더 어려운 노래 줍니다.
아까 잘 안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. 자, 오늘은 햇빛은 있는데 바람이 불어서 조금 쌀쌀한 것 같습니다. 좀 따뜻한 데로 오세요. 괜찮아요? 너무 많은 분들이 저를 응원해주고 계신데 제가 거기에 못 미쳐서 많이 그냥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초보니까 많이 이해해주시고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신나게 틀어주세요. 자, 지금 음악을 숨기시느라고 기계가 조금 말 안 들으면 그 두드려 패요. 뭐든지 말 안 들으면 두드려 패야 돼. 그럼 말 들어. 그죠? 말을 네. 제가 발로 한번 칠까요? 네. 제가 아니, 오늘 방송 어서 오십시오. 안으로 들어오십시오. 말 신나게 행복하겠습니다. 아시죠?
주셨어요. 큰일 났네. 제가 이 노래를 한 번도 안 불러봤는데 한번 불러볼게요. 알겠습니다. 제가 못하더라도 이해해주세요. 목소리가 제가 이게 맞지 않아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실수하더라도 이해해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